개인의 철딱서니 공연단을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개인기보다 우리 단체로 뭐든지 화합 이렇게 뭉쳐가지고 좀 멋있는 공연을 한번 해보자. 나 혼자 톡톡 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비록 한 달 반밖에 안 된 우리 품바님 그 다음에 세 달밖에 안 된 품바님이시지만 저랑 같이 공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좀 제가 많이 기획을 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하는 그런 무용이고 그런 노래지만 두 분이 또 열심히 배우셨어요. 그래서 몸물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아유 우리 품바님 제일 좋아하셔 뭐든지 따라하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아픈 보이지 않는 그 희미한 사람, 불투명한 사람, 먹물 같은 사람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좀 줄여주세요. 예.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새내기 품바님들한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쑥쑥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어쩌다가 그냥 철딱서니 공연단에 와갖고 하루도 못 쉬고 옆 팔고 조금 쉴라 그러면 나와서 북칠해지, 나와서 장구칠해지, 나와서 가위칠해, 나와서 춤칠해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요, 우리 지호 본방님이 지금 한 석 달 됐는데, 한 달에 한 2kg씩 빠졌어요. 6kg가 빠졌어. 우리 그냥, 우리 본방이 몇 kg 빠졌다고요? 3kg 빠졌대요. 더 빠져야 돼, 더 빠져야 돼.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세상에나 좋죠? 예? 이렇게 같이 다 같이 하니까 좋죠. 물론 혼자 해도 좋지만 여럿이서 하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 예. 그러면 아 그러면은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한 시간에 한 20분 가량 했는데 딱 한 곡만 듣고 싶은 노래. 네. 진심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 향단이를 위해서? 사랑했지만. 너를 위해 사랑했지만 둘 중에 하나. 너를 위해? 너를 위해라는 노래 아세요? 에?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 봐. 임재범 노래인데요. 제 이 보이스에 어울리나 모르겠다. 근데 제가 좀 머리가 2%가 부족해요. 그래갖고 시키면 시킨 대로 내가 너무 잘하네. 집구석 가서 서방이 오늘은 1번 자세하면 1번 자세하고 2번 자세하면 2번 자세하고 진짜요. 너를 위해 우리 테니스 김님 항상 털석선이 공연다 항상 또 응원해 주시는데 신청곡이 들어왔으니까 한 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너무 세게 해주시지 마시고요. 예, 마이크를 조금 키워주시고요. 예, 주세요. 자, 향단이 신청곡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니 복잡한 인연이 서로 겨인 사람인가 봐. 마음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만 빚이 지고 있어. 영웅처럼 때로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는 괜찮은 걸까. 제대로 살게 되지 여의 한 사람이 너라면
감사합니다.